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우리 인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부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죠. 무려 천조개 정도가 네? 천억 개가 아니고 천조개? 우리 장기에 서식하고 있는 곳마다 미생물의 종류와 양이 다 다릅니다. 숫자도 100조개가 되고요. 무게가 약 1.5에서 2kg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럼 저희 체중에서 1.5kg 정도는 미생물의 무게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뭐 좀 조금 이상하게 왜 우리 몸 어떤 곳이나 미생물 숫자가 똑같이 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신 건데 장애 많고 다 같은 내 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말 부익부 빈익빈처럼 차이가 나죠? 그거는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의 차이 때문인데요. 장내 미생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체 장기 중에 소장과 대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장과 대장에는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소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장소고 또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흡수해서 온몸에 영양소로 공급을 이루어지는 소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렇죠. 또한 소화를 하면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대장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이로운 일을 하는 유익균을 키워서 면역력을 키우는 일도 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까지 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유익균이라는 단어가 지금 저희 귀에 딱 꽂히는데 이 유익균, 왠지 유익하다는 균일 것 같고요. 우리 몸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균인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유해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장 속에는 약 4천여 종의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그 종류에는 좋은 균이 있고 또 나쁜 균이 있고 또 이상한 균, 이 세 종류의 균질로 미생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영화 제목 같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미생물도 미생물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재미있게 붙인 이름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좋은 균은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해요. 그쵸. 장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이로운 영향을 주는 좋은 미생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실러스, 그 다음에 비피더스균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요구르트에 들어있다고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매치닝 부품 뭐 이런 거로 뭐예요? 예, 그런 거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좋은 놈을 받고, 그럼 나쁜 놈은 뭡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나쁜 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장 속에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또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 이질균 같은 균들이 유해균들이에요. 아, 이름부터가 나빠 보이네요. 대장균, 이질균. 그렇죠. 나빠 보이네. 대장균, 이질균.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상한 균, 우리가 중간균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기회만 보고 있다가 항상 이기는 쪽으로만 갑니다. 예, 유익균이 이긴다 싶으면 유익균 쪽으로 찰싹 붙고 또 우리 장 속에 유해균이 많다 싶으면은 또 유해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노린다 해서 우리가 일명 기해균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아들 정우가 기해균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힘인데 싶으면 이쪽으로 붙고 또 아빠가 또 약간 좀 뭐가 좀 돈을 필요하면 저한테 붙고 우리 아들이 그러네. 예? 근데 영재를 키우셨기 때문에 아마 유익균이 많은 걸로 유익균이 네, 아닌 게 어디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장 속에 어떻게 이게 균이 저기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유익균, 유해균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우리 건강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유전자를 일유전자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고 또 그 유전자에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제1 게놈이라고 하죠. 제1 게놈.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몸속에 세포가 아닌 또 다른 한 곳에 미생물이 있는 것이고 그 미생물에도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도 유전 정보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제2 게놈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 유전 정보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꼭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인간의 세포 유전자를 1유전자라 하고 미생물 유전자를 2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체 속의 미생물 중에 예. 장 속에만 무려 100조 개가 되는 미생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내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예.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 비율은 바로 유익균이 25%, 네. 중간균이 60%, 유해균이 15%입니다. 아. 유해균도 있긴 있어야 되는군요. 예. 네. 일단 그렇다면 비율이 유익균이 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5%, 60%, 15%.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유익균이 하는 역할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유익균은 장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분해하고 또 흡수하고 또 장 점막을 강화해서 유해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유해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시켜서 우리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유익균은 예. 정말 너무 좋은 균이네요. 예. 그리고 중간균은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장 속에는 유익균의 힘이 커지면 유익균으로 가고 또 만약 유해균이 커지면 유해균으로 따라가는 아까 일명 눈치균 기해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기해균이 유해균으로 많이 가면 또 우리 몸이 많이 상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걸로 예. 알고 있으면 되죠. 예. 이와 반대로 유해균은 우리 장 건강을 해치는 대표균인데요. 그렇죠. 그 유해균이 늘어날수록 각종 장질환은 물론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대사성 질환과 예. 또 뇌경색, 뇌출혈 같은 우리 뇌혈관 질환 예. 또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 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등이 이런 다양한 질환에 노출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 몸을 각종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예, 예. 이 중간균 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이 중간균 60%가 위균 쪽으로 가느냐 유해균으로 가는 쪽으로 짜놔서 우리 건강이 결정되는 겁니다. 중간균이 만약 유익균 쪽으로 딱 가게 되면 85%가 되고 예. 유해균으로도 딱 하면 75%가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비율을 유익균을 25%, 중간균 60%, 그다음에 유해균이 15%인데 예. 이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옮겨서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장 건강에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설사 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 모든 암으로까지 모든 병을 다 유발시키는 네. 정말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될 균이네요. 그렇죠? 예, 최근 이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장내 미생물의 비율이 결국 우리 인체 전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아. 건강하게 사는 법 몇 대 몇? 85대 15. 네, 예. 중간균 플러스 유해균이 85가 돼야 되고 유해균이 15가 돼야 되는 지금 본인의 몸은 몇 대 몇이겠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알면서 점점 나아지겠죠. 저 아침 선사람 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유해균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그 우리가 유익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신경 씨는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리고 저는 장의 중요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분도 왠지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몸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의 중요성을 안 지가 이제 최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엄청난 맞아. 관심이 있죠, 저는. 예.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뭐 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네,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네. 우리 신재현 씨, 조영구 씨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 네.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TV가 개국을 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오시면 언제든지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다 해드리겠다 이거고요. 예, 우리가 매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장내 미생물? 쟤는 엄마랑 똑같다. 또 클수록 아버지가 닮아가네. 부모님으로부터 세포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죠.